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기도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은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승리하리라 생각했던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그들은 당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깟 작은 아이성이 뭐라고 패배했을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리고를 물리친 직후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아이성을 치려고 했죠.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은 것. 감사와 영광 그리고 기도를 잊은 채 그들은 자만과 승리의 기쁨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도 무기도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 하나님의 은혜, 주의 행하심, 그리고 당신의 이끄심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그저 승리의 기쁨만을 기억했습니다. 기도를 잊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만이 아닌 감사와 영광, 기쁨,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자신감,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진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수확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금과 옷을 숨겨가지고 와서 자신의 텐트에 숨겼고 그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같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간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아간에게만 진노하고 아간에게만 벌하시면 될 것을 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모두가 같이 패해야 하고 수십 명이 죽어야 하나? 왜 우리가 다 같이 그로 인해 낙심해야 하나? 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벌을 받고 그 사람이 정죄당하고 그 사람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또 그 사람이 당해야 하고 나와는 우리와는 교회와는 전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죄를 누구의 죄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모두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벌을 받고 그 사람이 정죄당하고 그 사람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나의 죄는 내가 받아야 마땅한 죄의 무게는 왜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큰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아간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 그로 인해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고통받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는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고집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불순종, 죄된 모습, 자신의 원함과 뜻, 고집, 주장을 버리지 않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원함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결국에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신음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결코 나 혼자의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나 한 사람의 죄악이 가정 전체를, 교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한 문제로 실패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과 회복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그저 기쁨에 취해서 그들이 잊은 것, 그들이 놓친 것은 기도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기도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마땅한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을 그리고 기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마땅한 그 어느 순간에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지했고 오만했고 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순간 속에 그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어떠한 성취감으로 인해서 자만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케 하는 죄를 갖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꿈 세아프 타임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원 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